기습을 당했습니다. 그럼 하지마 과. 그럼 하지마. 광선입술기. 어디로 갈까? 파괴광선이 있는데 엘리트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. 와, 위험했다. 배우는 태워도 될 것 같고.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? 떨 띠. 그럼 하지마. 망했네. 왜 나와도 커피 드리퍼 나왔냐? 다른 코스튬을 뭐가 나왔어도 커피 드리퍼보단 나았을 것 같은데. 파괴광선 든든하구만. 외형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네. 외형질 너무 좋아서 너프도 먹었는데. 너프 먹어서 쓰레기인가? 아닌데. 골든 애기. 호호. 아. 너프 먹기 전에도 사람들이 싫어했어? 더 카드가 없어서 알약을 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가? 버퍼트길 덴 막으면 이제 이덴 막았네. 장하다.
두 배나 막았어. 감정의 조각. 메아리 강화할까? 메아리 강화 왜 이렇게 하기가 깝지? 이러니까 아깝지. 뭐고? Sith of a Billion. 공격할 때마다 20골드를 훔칩니다. 4의 피해로 3번 공격합니다. 금속화. 아이야. 쟤 왜 계속 쫓겨남? 뭐고? 손상. 밀집 마이너스 9는 내가 한 거구나. 뭐지 이렇게 약함? 어 뭐임? 아니 미쳤나. 스킬 10번 사용할 때마다 5골드를 잃어버립니다. 죽여야 없어집니다. 야 근데 쟤 안 나오면 못 죽이잖아요. 예, 반대. 나와야 죽이지. 아니, 잃어버린다고. 얻는 게 아니라. 평형. 또 일된 마가? 좀... 오 아이스크림. 소리도 나네. 열받네. 하이야. 버퍼가 15딜이나 남았네. 자랑스럽다. 한다면 하는 거. 아 이거 파워카드가 없네. 어? 있네? 이제 너의 것 아님. 난 나의 것이다.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. 아니 버퍼... 이제 버퍼 영댄 막으며? 오렌지 편향.
이 정도 덱 파오면은 왕관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근데 어차피 4코스트 덱이. 아 근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은 왕관 괜찮을 것 같은데. 아이스크림 없었으면은 투입기했을 것 같은데. 아이야. 근데 왕관도 버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님 말고 물카 전경기 먹었을 때만 쓰라 이건가? 신속 나오면 먹을 만한데. 얼눈. 그릇도. 아, 얼눈 안 가자. 와, 광선. 아, 이게 뭐야? 뭐했지? 야 뭐했냐? 마스터 시프스 프리센스 At the start of its combat 3취약 3위크 충격파를 씁니다. 집으면 800골드를 먹습니다. For what that's worth at this point. 뭔 소리지? 그 worth at this point 뭔 소림? 800골드. 하이야!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암튼 좀 쓸모 있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? 뇌우 화화화화화화화 화상. 으이그 화상아. 얘 왜 이러면 안 나오냐 얘네들. 버그인가?
코스트 덱이라. 터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900골드 어디다 쓰지? 쓸 데가 없다. 체력 없는 게 너무. 저거 포스트 안 나오는 거 어쩌지? 아니 저 이름 안 나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나? 어차피 이름 모르진 않으니까. 우리 버프가 3뎀이나 나갔어. 감동. 딜이 조금 안 나오긴 하겠다. 다음 턴에 뇌우 두 번 쓰면 되겠네. 빵빵 뇌우. 암종특 디버프 안 걸리면 다시 걸. 1000골드 있는데 어디다 쓰냐. 아니 어떻게 잡지 보스? 아니 3막은 그래도 잡겠지? 4막부터 조금 너무 느린데? 1뎀 막음. 3막까지는 느려도 되긴 한데. 아 밀집이 낫다 했더니 서순이네. 서순 근데 서순 안 할 거였으면은 다른 파워카드 기다렸어야 해서. 그것도 좀 말이 안 돼.
50딜? 나소롭네. 저는 버퍼입니다. 공타타타공 5초 단계 다 있어. 웬만하면 산막은 깼을 것 같은데. 빔빔. 뭐가 좀 많이 걸린다. 저 턴은 인공물 탈곡기. 조각을 더블로 쓰고 내가 그냥 써야겠다. 액트 4부터가 문제인데. 돈 저거 다 쓸 수도 없잖아. 저 미니보스 800골드 주는 거 이거 도움이 안 되는데. 쥐라도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. 쥐. 지나가던 쥐 한 마리. 딜이 너무 많나. 딜이 아하오. 폭포. 폭포 메아리. 요정 버리는 게 맞겠지? 어려운 결단이다. 그 판단, 그 선택, 그 행동. 얼눈이라 혼돈. 유언이리 괜찮아 안 죽어. 왜 쟤만 때려. 잡긴 잡았네. 파괴광선이 해냈다. 이거는 진짜 드로그 살렸다. 더 맞을 수 있었는데. 드로그가 대박이었음. 폭포는 메아리였어야겠죠. 일단 드로그 보고.
이러면은 편향에 복고 쓰는 게 낫겠다. 아 잠깐만. 공격 카드가 없네. 아니 근데 맞아서 들어오면 됨. 100년 퍼즐 보면 돼. 근데 어차피 다음 턴에,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턴에 그 3종 디버프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. 아 조개가 서 있네. 밀집 겁나 높네. 이거 버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견을 두 번을 써야 될 것 같은데. 그래도 조각 두 번 할까? 잼견 망함. 네, 무조건 딜을 넣어야 된다, 이거. 다음 턴에 홀로그램 들고 와서 파괴광선 쓰면 좋겠네. 은근히 도움된 파괴광선. 어떻게 이렇게 파괴광선이 일을 많이 했대? 돈돈 두돈. 따봉.